고갈이식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모낭주사도 좋은 치료, 탈모 치료 약도 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치료 다 저는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문형규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오늘 탈모 전문 피부과에 다녀왔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아보다트를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보다트를 먹다가 나중에 모발이식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약 먹어도 소용없다, 모발이식해도 소용없다, 뒷머리 3천모 4천모 하면 뒷머리 표시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모낭주사를 맞으면 된다,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면서 모니터에 치료하신 분들 머리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기로는 모낭주사가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봤는데 모낭주사 새로 개발된 효과가 좋은 게 생겼나요? 정말 모낭주사가 그렇게 효과 좋은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약간 물론 개인의 주관이실 수 있어요. 약 먹어봤자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모발이식도 뭐 해봤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분을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만큼 효과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모발이식도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모낭주사도 좋은 치료고, 탈모 치료 약도 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치료 다 저는 하고 있고 권해드리고 있고 다. 근데 이제 시의적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앞머리 특히 그 밀도가 떨어지고 이제 약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극적이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모발이식 사례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효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뭐 그걸 조작이나 어떤 홍보라고 그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례의 모발이식 결과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가 효과 없다고 하시는 거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한테 좀 이상하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유전성 탈모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유전 탈모에서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뭐 그리고 미노슬리 같은 거는 드셔야 진행을 막죠. 모낭주사 굉장히 좋은 치료고, 저도 얼마 전에 플렉스 치료 같은 거 말씀드렸죠.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낭 강화 치료가 있는데 효과 좋아요. 효과 좋은 분들 많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거를 치료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하나만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신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 공부를 하루에 3시간만 했는데 명문대에 갔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죠. 보통은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일반화 시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신 정보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규님. 예.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